모두의 발레에 오늘은 균형 잡힌 스텝이라는 의미의 빠 발랑세를 해볼게요. 그냥 발랑세라고 더 많이 불리는 이 동작은 이렇게 좌우로 할 수 있고 사선 앞뒤로 움직이거나 돌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까요? 빠 발랑스의 원래 더 정확한 움직임은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뻗은 후 내려놓으면서 뒷구두피에 올라서면서 조건부 구두피에 다시 플리에 뒷구두피에 이어서 반대쪽 1, 2, 3 이렇게 다운, 업, 다운의 움직임입니다. 다운, 업, 다운 업할 때 조건부 구두피에 대신 발끝 포인으로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운, 업, 다운으로 떨어진 후에 반대쪽으로 또다시 다운으로 발을 떨어뜨리는 연결 플리에를 했는데 또 플리에를 하는 이러한 연결 부분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춤을 추는 느낌의 발랑스를 하려면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왈츠 박자에 맞춘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 박자 맞추는 게 어려우시면 발을 11자로 모아서 다운, 업, 업만 해보세요. 다운, 업, 업, 플리에, 업, 업. 4분의 3 박자의 왈츠 템포가 익숙해지시면 5번 발 낮은 알라스콩으로 팔을 펼쳐서 해봅니다. 오른발 다운할 때 왼발 뒷구두피에 업, 업, 왼발 플리에 업, 업. 뒤따라오는 발을 뒤로 짚기 때문에 이 동작은 빠 발랑스의 데리에입니다. 이젠 팔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아나방으로 낮게 낮게 움직여 볼 거예요. 왼손이 아나방이면 오른쪽으로 어깨를 살짝 틀고 고개는 왼쪽으로 살짝 갸우뚱 기울여줍니다. 오른손이 아나방으로 오면 어깨는 왼쪽으로 살짝 틀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목을 꺾지 마시고 목선 길게 늘려주는 거예요.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발 짚고 왼손 왼쪽 갸우뚱, 왼발 짚고 오른손 오른쪽 갸우뚱. 어깨가 비스듬히 열린 포즈를 앱볼멍이라고 하죠. 앱볼멍이 추가되면 발랑스의 움직임이 좀 더 우아해집니다. 이제 팔을 높이 앙으로 올려볼 건데요. 이 자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먼저 앙호 한 팔에 팔꿈치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듯한 시선입니다. 방금 아나방 할 때는 뒤로 기대는 느낌이었고 앙호일 땐 앞으로 기대는 느낌이에요. 오른손이 앙호면 오른쪽 사선 앞 멀리 내다보게 되겠죠? 오른발 앞 5번 크로아제에서 몸을 반대편으로 살짝 틀면서 왼손 왼쪽 바라보고 오른손 오른쪽 바라보고 1, 2, 3, 1, 2, 3. 두 번째 시선입니다. 방금은 앙호를 한 팔꿈치 쪽을 내다보는 시선이었죠. 이제는 알라스콩으로 펼친 팔 손끝을 멀리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왼손 알라스콩이면 왼손 끝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처음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열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면 지금은 처음 앱볼망 크로아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 발랑스를 하고 어깨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펼친 팔 손끝을 아래로 멀리 바라봅니다. 1, 2, 3 좌우로 움직이는 빠 발랑스의 데리에의 다양한 팔과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선 앞뒤로 움직이는 발랑스인데요. 오른쪽 사선 앞쪽으로 오른발 앞으로 짚고 플리에 업, 업 왼발 뒤로 짚고 플리에 업, 업 좌우로 할 때와 발은 똑같은데 다리와 골반이 사선 앞뒤로 움직인다 생각해보세요. 5번 발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오른발 뒤 포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선 앞으로 플리에 업, 왼발 사선 뒤로 플리에 업, 업. 앞으로 가는 건 빠 발랑스의 en avant, 뒤로 가는 건 en arrière라고 해요. 팔은 앞으로 짚을 때 오른손 위로 펼치고 뒤로 갈 때 오른손 낮은 en avant으로 내려주세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다니죠. 오른손 끝 멀리 올려봤다가 오른손바닥 멀리 내려다보세요. 1, 2, 3, 1, 2, 3 빠 발랑스의 en avant et en arrière.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발 뒤로 포즈해서 왼발 앞으로 짚을 때 왼손 끝 멀리 바라보시고 오른발 뒤로 짚을 때 왼손 아나방 멀리 내려다보세요. 양팔이 대각선 모양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왼발 뒤로 포즈, 왼발 플리에 업, 업,
오른발 플리에 up up. Pas balancer en avant, pas balancer en arrière. 사선 앞뒤로 움직이는 밸런스였습니다. 오늘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뒤따라오는 발이 뒤로 들어가는 pas balancer derrière. 낮은 팔과 높은 팔의 움직임과 사선 앞뒤로 움직이는 pas balancer en avant et en arrière 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돌면서 하는 balancer en tournant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